이렇게 지금은 이제 세계 위기 차원이라서 세계로 갑자기 세계 급증이죠. 세계로 늘어졌네.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로 보세요? 주가, 환율, 금리 뭐 이런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경제 수치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들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무서워하면서 악순환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원인을 가장 큰 걸 꼽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고 글로벌 무정부 상태라는 거. 사실은 옛날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를 걱정하면서 지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만졌는데 지금은 재고가 석자라서 자기네 인플레나 잡겠다고 미국이 킹 달러를 강하게 가는 것도 있고요. 지금이 생각보다 꽤 예전에 교통했던 미중류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.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지금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초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게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다.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.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처럼 될 것이냐? 또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.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이 소위 관리 기법 같은 게 좀 더 좋아졌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어디서의 나비 짓이 태풍이 일어난 나비 효과처럼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될지는 지금 가늠할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기본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기가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